요즘 우리는 그 성령님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성령님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같은 단어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31장 5절인데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니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이 표현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주체자이시면서 동시에 이 창조된 천지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조된 천지를 보호하시되 마치 독수리가 이제 알을 낳은 후에 그 천적인 뱀 이런 것들이 그 알을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 독수리가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알 위를 이렇게 날면서 그 알을 지키는 이미지,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성령님의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이 느헤미야 9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자,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그리고 20절입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뭐 너무나 급작스럽게 그렇게 탈출을 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이 뭐 그냥 뛰쳐나오다시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광야라는 것 자체가 결핍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백성들이 배고플 때 만나로 그리고 또 목이 마를 때 반석에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공급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 외적인 공급도 주시지만 20절에 보니까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떤 결과지상주의 그리고 뭐 복 그래서 이제 이 기복신앙에 쩔어 있거나 혹은 또 무속신앙에 빠지면 안 되는 게요. 누가 주는지 무슨, 뭐가 중요하냐. 뭐, 우리는 그냥 그 복을 받기 원한다. 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누리면은 복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또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래됐는데 성장이 없다, 변화가 없다, 그건 뭐 그 자체가 이미 굉장히 중병에 걸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은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때도 성령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는데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 다음 보십시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목사는 딱 두 종류입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냥 인간적인 절차만 받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선배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는 절차 이것밖에 없는 그런 안수를 받은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다윗처럼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목사,
그리고 그 이후로 항상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이 먼저 자기를 관통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정말 두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건가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철이 없고 어리숙하고 그런데 그 뭐 목사 안수 받던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어리고 그랬겠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 자신을 위해 살기에 급급하고 이런 사람이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제가 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서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제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에게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지간하면은 뭐 밥 먹으면서 기도하지. 뭘 그렇게 밥도 안 드시고 기도하시다가 저렇게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하는 거 별로 잘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 안수 받을 즈음에 얼마나 절박했던지 긴 시간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목회할 자신이 없습니다. 목회할 깜도 안 됩니다. 그릇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은혜를 구합니다. 목사 안수식 할 때 노회에 어른들이 인간들이 머리에 손 얹고 하는 이런 안수 말고 그런 절차도 필요하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제가 기도하며 금식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된 이후에도 절박하게 성령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저는 무지합니다. 성령님 저는 지혜가 모자랍니다. 성령님 저는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고 다혈질이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기가 쉬운 성격입니다. 절대로 저를 방치하지 마시고 성령님 저에게 임재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주중에 제 설교를 꼭 듣거든요. 반성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만보를 걸으면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끌 때가 많아요.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아니 뭔 군더더기가 이렇게 많고, 아니 내가 지금 34년째 설교를 하는데 아니 오늘 한 분야에 그 10년을 하면은 전문가가 된다는데 이게 나는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런데 설교한 제 스스로가 이렇게 설교가 만족이 안 돼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데 이런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거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은혜를 주시도록 마음에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캐나다로 간 자매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출산하려고 그렇게 이제 한국을 방문해 갖고 저한테 인사를 왔더라고요. 아, 이 자매가 저를 만나자마자 아, 목사님, 그 캐나다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그 권사님이 이찬순 목사님 만나면 이거 꼭 전해드려라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캐나다의 뭐 어느 지역인가 마약 중독에 빠진 어떤 성도님이 계셨대요. 그 이분이 이제 마약 중독으로 굉장히 힘드셨는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2년인가 3년인가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마약 중독이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꼭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볼펜을 꺼내갖고 아,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거 어떻게 됐다고? 그거 제가 다 받아 적었어요. 그 내가 오늘 내가 이거를 잘 내가 전하겠다고. 그거는요, 자랑하려고 그 받아 적은 게 아니라 본인이 만족이 안 되는 설교, 본인이 참 은혜가 이게 왜 이렇게밖에는 설교를 못하는가 그래서 듣다가 중간에 끌 수밖에 없는 그 설교라도 성령님이 개입하시니까 거기에 여러분
마약 중독이 치료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내면에 굉장한 악한 영이 인이 박혀 있는 그런 것들이 중독에서 치료가 됐다. 그래서 그걸 너무 기뻐하니까 한국에 가서 이찬수 목사님 만나면 꼭 전해드려라. 그래서 이 자매가 막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목사님한테 내가 전해드립니다. 그럴 때 참 기쁜 거죠. 와, 역시 내가 설교는 잘해.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래도 이 강단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제게 너무나 감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에스겔 선지자도요, 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데요.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왜 두려웠느냐 하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고 하여튼 누구랑 말싸움 하면은 막 끝까지 안 지려고 하고 오기가 많고 그런 성격인데, 이걸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고, 이걸로 내가 성도들 얼마나 많이 다치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참 제가 그 어릴 때 생각하면 못됐어요.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네 목사가 돼서 네 아버지 뒤를 이으면 좋겠다, 목사가 되라 그러는데, 그게 다 되고 제가 참 못된 말을 많이 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목사 빼고는 다 할 거예요. 이 얼마나 못된 말이에요. 그렇게 못된 말을 하고 그랬던 전데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 30몇 년이 지금 흘렀는데, 참 시시 때때로 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성령님은 저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이 돌처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요, 요새는 제가 참 신비로운 걸 경험해요. 이렇게 다혈질인데 이 성질이 안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아니, 성질이 안 올라와요. 그리고 신기하게 누가 뭐라고 찝쩍거려도 요새는 화가 안 나요. 그것도 전문가가 보시면, 목사님 그게 병이에요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믿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을 주셔서 내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런 내용의 글들을 제가 조병수 교수님이 그 성경이 가르쳐준 성령이라는 책에서 열거한 사례들을 쭉 묵상을 하면서 하나같이 다 동의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악한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단에서 설교하는 저부터가 지금 고백하잖아요. 내버려두면 돌같이 굳어지고 내버려두면 고집불통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 부드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너무 인상 좋은 그 남자 집사님 이렇게 만나면 가끔씩 얘기해요. 목사님이 저를 모르셔서 그런데요, 옛날에 저 뭐 대단했습니다,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안 믿어져요. 너무 온순하게 그렇게 부드러운 말로 제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어지나요 어디? 근데 다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그 보혜사는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자, 이런 뜻이라고 제가 풀이해 드렸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을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자라는 뜻을 가진 보혜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특이한 거는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걸 뭐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이걸 한번 제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연구를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맥락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가 하니까요. 지금 이 말씀의 상황과 배경이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긴 고별 설교를 하시는 그 과정에서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긴 고별 설교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회 갈 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2년 남았다, 은퇴가 1년 남았다 그럴 때 모든 성도님들이 불안해하고 그랬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니 이제 우리 옥하는 목사님 은퇴하시면 우리는 어떡해. 아니 목사님 진짜 은퇴하신다 그러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한 인간 지도자로 참 그렇게 존경받고 목회를 잘하시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떠나신다 하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그러셨다면 지금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 지금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 나가며 같이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대화하고 주님에게 직접 구질함을 듣고, 우리는요 성령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다 영으로 만났지 육으로 안 만났기 때문에 이 심정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육으로 만난 거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들을 떠나간다고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이 이거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데 그는 보혜사인데 어떤 보혜사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이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 이제 너희들이 만나게 될 성령님은 나랑 똑같이 육신을 입고 만난 나랑 똑같이 너희들 곁에 계시며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어떤 인격체를 가진, 실체를 가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요,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생겼는가, 그거를 저는 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교회가 가진 문제가 뭡니까? 성령님을요, 여러분,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신데요,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하는 교회들이 막 성령님을 대놓고 막 성령 받아라 막 이런 무례한 짓은 안 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 그림자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같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그림자 취급하고 상대 안 하고 그러면 그거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나라는 아이가 사춘기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모계 사회 아닙니까? 모든 걸 엄마랑 의논하고 엄마가 매니저가 되고 이러니까 우리 애들도 보면은 자동적으로 엄마랑 너무너무 친해요. 뭐 질문도 엄마한테 하고 뭐 하여튼 알콩달콩도 엄마한테 하고, 엄마한테 가면 얼굴이 다 풀리고 저한테 와서는 경직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고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일찍 자니까요 혼자 들어가 자고 이제 배려해 받는 거죠. 응? 아빠는 내일 새벽에 일어나신다 건들지 마라. 그리고는 문 닫아 드리라 그러고 이제 밤이 깊어 갈수록 저 문 너머의 부엌에서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막 깔깔, 낄낄, 호호하하. 맛있는 냄새가 나고 그러면 제가 자려고 누워있을 때 어떨 때는 진짜 소외감을 느껴요. 이 집에서 난 어떤 존재인가. 많은 가장들이 이런 느낌을 가진다 그래요. 성령님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오늘 우리가 범하는 죄가 뭐예요?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하는 거죠. 성령님이 뭐 계시거나 말거나. 여러분, 모든 인격체는 공통점이 있는데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가 요즘에 좀 대면대면하고 막 좀 어려움이 있고 막 이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시면요, 하나만은 바꿔보세요. 남편에 대하여요, 지적을 줄이고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아내에 대하여 아, 당신은 이게 문제야. 그거 좀 줄이고 한번 칭찬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입에 달고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인간은요 지적받아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인격체는 인정을 받고 싶어요.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듣지만요 저도 그 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면 너무나 제가 감사하지만 사실은 제가 저 아내에게 제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만 끝나면 막 총알같이 이제 총알같이는 아니고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맨날 뭐 설교 때서 설교 때 사기가 좀 민망하니까 자꾸 유도를 해요. 오늘 그 몇 부 예배 드렸어요? 3부 예배를 드렸대. 그러면 아 좋았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사실 또 뭐 또 체면이 있잖아요. 제가 아 오늘 3부가 좀 길었지. 제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아니 당신 설교가 길다니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난 그렇게 말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 오늘 설교가 길었지 그러면 좀 길긴 했죠. 10번 물으면 7번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이제 또 유도를 해갖고 어떻게 해서든 아 오늘 설교가 군두두기가 많았지 그러면 뭐 맨날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이러면 막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요 안 길었다고 아, 군두두기가 많았지 그러면 깔끔했습니다 당신은. 아, 그걸 원하는 거 그걸. 왜? 모든 인격체는 칭찬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부부관계가 좀 어려우신 분 진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사실 참 결혼 초에는 당신의 장점을 잘 몰랐는데 살아갈수록 당신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는 걸 내 참 감사합니다. 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또 그분을 자꾸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지혜에 성령님, 성령님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분당 우리에게 목회를 지금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키 하나 찾으면서도 아 성령님 이렇게 빨리 찾도록 은혜 주신 거 성령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시는 이 믿음은 더 이상 곤란합니다. 자꾸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래요. 그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나온 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옥 같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는 간청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간청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고는요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13절에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지금 성경이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지금 막 취직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거 그래서 취직하게 되는 거 그거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는데 병 고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뭐 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서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은 신비로운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 교제한 것 이상으로 우리 가까이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미국 이민 생활 전가족이 이민을 다 갔는데, 저는 막내고 또 결혼도 하기 전인데, 이제 만 28살 때 이제 이민 보따리 두 개 들고 아예 뭐 짐 다 싸갖고 이제 저는 이제 한국으로 저 혼자 여기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제 생애에 가장 외로웠던 해예요. 그 1990년은 내 삶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선 서울 생활을 생전 처음 해봤거든요. 그리고 서울에는 뭐 아무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어릴 때부터 지냈던 내 모교의 친구가, 이제 이 친구가 결혼하고 이제 서울로 송파에 이제 직장을 얻어갖고 이제 송파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야,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해 여름에 이상하게 왜 미국에 안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비장했겠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은 경기도 양지에 있는데, 여기 서울 사당동에 있는 학부 기숙사로 가가지고 얹혀 살았어요. 일주일 내내 한마디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 신혼인데 계속 찾아가기가 그 민망하잖아요. 아,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나한테 복된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고향에 간다고. 그게 2박 3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집에 와 있으라는 겁니다. 도둑도 지켜줄 겸.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 친구 집에 2박 3일에 가 있는데 금요일 날 가서 막 진짜 행복했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사람 냄새 나는, 뭐 침대도 네 마음대로 쓰고 냉장고 뭐 음식 좀 넣어놨는데 네 마음대로 꺼내 먹어라. 어릴 때 친구고 그 부인도 또 내 친구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편하게 거기서 하루를 잘 지냈는데요, 토요일 오후에요, 나갈 데가 없는 겁니다. 송파에서 그 반지하에 나갈 데가 없는 겁니다.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토요일 오후에 막 굉장히 답답해가지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 기타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대학부 찬양 인도하고 그럴 때인데요, 우리 애들한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 예, 아빠 목소리에 무슨 찬양 인도를 하셨냐고 그러는데, 아니 정말 예, 참 답답해요. 제가 찬양 인도를 어느 정도 잘했냐 하면, 지금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제가 사역자로 있으면은 이동선 전도사 여기 없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요. 제가 찬양 인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기타가 있으니까 이제 기타를 들고 찬양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찾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새틀처럼 아는 게 시간인데, 1장부터 부른 거, 1장부터 1장 펴놓고 찬양하고 2장 찬양하고 3장 찬양하고, 제가 이렇게 찬양을 쭉 부르다가 보니까 이 찬양을 만났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내 이야기인데, 이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2절도 똑같아요.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그래서 이거를요,
뭐 발을 정자로 막 세면서 안 읽어가지고 정확하게 몇 번 불렀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 하여튼 뭐 목이 아프도록 계속 반복해서 불렀어요.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는데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제가 후렴을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제가 이렇게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성령님 날 위하여, 널도 아니에요,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언제 기도해 주시느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1990년 어느 날, 어느 달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부터 34년 전이에요. 그 장소, 그 반지하에 그 채광이 잘 안 돼서 약간 어두운 그 분위기 하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었고요. 그런데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이게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가 그날을 왜 못 잊습니까?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오늘 여러분 누구라서 외롭지 않으냐고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상당 부분은 해소가 돼요. 상당 부분은 외로움이 해소가 되는데요 근원적인 외로움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상대하는 목사인데 사람에게 치여 산다고 하는 그런 목사인데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죠. 아무리 유복하고 자녀들이 효자 효녀고 부부간에 금슬이 좋고 그래도요 채워지지 않는 빈 구멍이 있는데 그거는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자리예요.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그래서 막연하고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 무엇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한 거 그게 우리를 침체로 만들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분은 인격자세요. 그분은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분은 계속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이 묘사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면은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는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까 제가 목사가 된 게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지금 제가 예수 믿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따지기 좋아하고 깐깐하고 눈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안 믿고 저는 단 한 번도 사기 같은 거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깐깐하고 따지기 좋아하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아니 어쩌다가 내가 목사 빼고는 내가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목사가 돼 있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신 분이 좀 계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결혼하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어요. 또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지금 참 좋은 성품으로 여기 와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의로 안 믿어집니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도 좀 믿게 해달라고,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구하지 말고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진리의 영이시라 그러는데, 성령님, 저도 제 아내가 믿는, 저도 제 남편이 믿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요, 그런 사례를 들으라 그러면 뭐 말로도 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다면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세번역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본당에 딱 들어오시면은요, 여러분이 그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거를 묵상하셔야 돼요. 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능했거든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보시면 묵상한 다음에 여러분 강단에 있는 거룩과 성수, 이거를 갖고 묵상하셔야 돼요. 2학기가 들면서 이제 이쪽에 뭐 이런 문구 이거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지난주에 담당자가 와가지고 이거를 철거하면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막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건들지도 못한다, 이거 건들지 말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 못 건든다 라고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계절 따라 바꾸는 게 아니다. 여러분 여기 딱 앉으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십자가를 가능하게 하신 그분을 묵상하고 거룩과 성숙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나는 거룩했나? 이 악한 세상에, 이 오염된 세상에 이번 한 주 나는 거룩을 추구했나?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참 내가 부끄럽게도 이번 한 주간 내가 참 거룩을 잃은 적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 이번 주에 내가 죄를 써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구해야지. 이번 한 주간 성령님, 참 저는 이렇습니다. 내버려두면 이렇게 이탈하고 내버려두면 엉뚱한 데 빠지는 저입니다.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맺는데요, 요즘 저는 가평 우리 마을이 너무 감사해요.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거의 막 지금 주말에 만실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가평을 방문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거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게 저를 너무 감사하게 합니다. 가평 우리 마을은 지친 이들의 쉼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스스로 와서 지내시고, 2단계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 부모님, 또 장애인 형제, 또 보호 종료 우리 청년, 또 이런저런 지쳐있는 분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그곳에서 쉼을 제공하기 원하는데요, 희한하게도요 2단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가족이 거기를 다 방문했어요.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부도가 나고 이후에 이제 가정적으로 막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부부관계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그 사연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뭐 깊은 내막이야 제가 알겠습니까? 그랬는데요,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 두 아이와 함께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 정도 생각이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이요, 가평 우리 마을에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얻고 이곳을 떠납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방명록이 있는데요, 가시면서 거기다가 방명록에 쓴 거 점점 쌓여가는 게 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묶어서 책을 내도 되겠다 할 정도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의 교구,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너무 지치신 가장들이요, 우리 그분들을 사업하다가 어려워지시고 가정을 돌보다가 어려워지시고 그런 우리 아버지들을 좀 초대하자, 그래서 교구별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1박 2일이에요 그냥 와서 쉬었다 가시라고. 토요일 아침에 제가 그 드림센터 출발하기 전에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딴 거 없고요. 프로그램도 없고요. 제가 담당 목사님한테 뭐 1교시 다음 2교시, 2교시 다음 3, 이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냥 쉬시다가 오세요. 좋은 분들하고 교제하고 한 가지만 좀 일찍 주무시고 아침이 되시면 새벽에 그 마을이 참 좋습니다. 공기 좋고 하니까 그 길을 한번 이렇게 좀 거니시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라 그랬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거든요. 강의가 뭐 요란하게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랬는데요. 그 아빠가 그렇게 이제 지쳐서 추천받아서 쉬러 가신 그 아빠를 둔 우리 청년부 자매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요지예요. 최근에 아빠가 직장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원인 모를 건강 쇠약이 오셔서 몇 달간을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아빠가 가평을 다녀온 후로 하시는 말씀이 환골탈퇴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경험한 이 마음을 내 평생 잊지 않고 살고 싶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 그 아버지께서 초신자인 것 같은데 그 딸의 편지를 한번 저한테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평 우리 마을의 곳곳이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곳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요. 집으로 돌아오신 아빠의 얼굴은 두 달 동안 가지고 있던 지치고 핏기 없는 얼굴이 아닌 누구보다 생기 있고 에너지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가신 분들과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처음으로 느끼게 된 공동체원들과의 교제가 아빠에게 가득히 채워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막 그날 막 엄청난 프로그램 갖고 막 다 뒤집어 놓는 강의를 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면에서는 그건 좀 인위적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기도의 공간 안에 머물고 거닐고 거기에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해서 제가요 이 그 딸의 편지를 받자마자 환골탈퇴를 제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환골탈퇴란 뜻이 사전적으로요 뼈와 살이 바뀐다 이런 뜻으로 완전히 바뀌거나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다. 아니 그날 하루 자고 와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환골탈퇴 뼈와 살이 바뀌는 일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느냐고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 목사가 인위적으로 막 쥐어짜는 이것도 뭐 해야 되겠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치유하는 교회. 우리 오늘 이 찬양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데요 제목이 성령이 오셨네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2절에 보니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오늘 여러분 이론으로 이 설교를 듣는 것도 귀하지만 한번 영으로 느껴보세요. 성령님은 인격체시고 그분은 실체라고 하는데 설마 뭐 저 이찬수 목사가 뭐 거짓말이야 하겠나. 자기가 경험한 그 성령님이 그 외로운 상태에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안을 열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영이 계신 여러분이 사실은 믿으십시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열망하는 마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주의 보내신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모합니다. 열망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보혜사 성령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제가 인용해 드렸던 가평 우리 마을을 가족이 찾았는데 오죽했으면 나 이렇게 사느니 이 두 아이와 함께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꿈을 잃어버린 어떤 그 한 가정을 뭘 인간이 뭘 특별하게 해드리는 거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내 살아야 되겠다, 내 힘을 내야 되겠다, 그게 꿈을 꾸는 거예요. 90년 신학교 1학년 시절에 서울 생활이 너무 외롭고 너무 외롭고 너무 외롭고 또 외롭고, 그때 환경이 하나도 달라진 거 없는 반지하 빛이 침침하게 들어오는 그곳에서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그 외로움을 거두어 주시니까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때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님을 그동안 그림자 취급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의 인격 성을 갖고 오신 인격체이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 내가 늘 고백하며 은혜를 받아 보혜사 성령님 제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종이 은울하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터치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그들 마음 속에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 지혜가 없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두가 다 이 세파에 찌들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깊은 한숨을 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엉글려 있고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오늘 예배하는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가장 백색의 다른 모양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성령님 한 성령님으로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곳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사랑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영혼을 이루고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정직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너무나 분주한 이 세상에 지쳐 있습니다. 참 어떨 때는 힘이 잘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 마음이 우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루 온종일 많은 사람을 만나고 웃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좋은 하루를 보냈는데 잠자리에 누우려고 누워있으면 자꾸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하나님, 어떨 때는 그것이 참 이대로 괜찮은가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럴 때 성령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는 아무리 대인관계가 좋고 좋은 남편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이 무사하게 잘 자라줘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마음의 이 빈 공간, 이 허무하고 허전한 이 공간은 성령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늘 이것이 마음에 되뇌어지고 사모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갈급해지고, 그래서 성령님을 구할 때 어떤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지를 우리 초신자분들이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간에 어려움이 많고 서로 오해가 많고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이 한 주간 그저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상처밖에 없고 어떻게 잘해보자고 애를 쓰면 쓸수록 결과는 마음이 상하는 것밖에 없다고 할 때 하나님, 그들 사이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우신 성령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부부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허전한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너의 그 외로운 거 내가 다 안다, 십자가에서 나도 참 그런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은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